얼마나 좋은 거 드셨는지 한번 봅시다. 자, 지금 보시는 호구는 구독자님이신 SK2님의 레어 서클릿입니다. 네, 어저께 이벤트 때 갬블을 해서 얻으셨다고 하는데 옵션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걸? 그냥 부러운 옵션.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운 옵션. 난 저런 걸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부러운 게 맞고요. 자, 옵션 보시면 아마존 후스킬에 달리기 시전. 저희가 상패라고 하잖아요. 좋은 옵션은 다 붙어있죠. 거기에 명중률 보너스까지. 다만 이제 방어력 52% 증가 대신 뭐 아까 얘기했던 민첩이나 올레지가 붙어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뭐 힘 23도 좋고요. 다 좋은데 방어력이 조금 방어력 증가가 좀 아쉬운 옵션이긴 한데 100베르는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대박템이죠. 대박템. 자, 소켓은 라주쿠 갖다 주면 원소는 확정이고요. 원소 확정. 이게 뭐 투솥이 달리려면 옵션에 투솥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방어력이 빠지고 투솥이 붙었어도 볼 뻔했어요. 근데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구경만 이렇게 해보지 네, 이런 아이템을 먹은 적이 없어서 옵션은 진짜 좋다고 하는 옵션은 다 붙어 있네요. 어, SK님 맨날 앵벌이 다니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대박을 친다고? 자, 팔면 반 입금하세요. 아, 이걸 또 버리시려고 했는데 진영님한테 물어봤는데 진영님이 알려주셨구나. 자, 일로 버리세요. 자, 입금.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언제 먹을 수 있지?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. 내놔요. 이젠 알아서 안 버린대. 자, 좋은 아이템 구경시켜주신 SK님한테 감사드립니다. 옵션 잘 붙어서 나왔네요. 살짝 아쉽긴 하지만 아쉬움이 있어야 또 더 좋은 아이템도 나오는 거니까 이제 막 비싼 아이템 드셨다고 뭐 그냥 화나라고 하고 예전에는 오 좋네요 오 막 이러더니 아 구경 잘했습니다. 정말 아이템 축하드려요. 대박 나셨네.